이번에는 제가 이제 전체적인 그 그림을 제가 좀 그렸습니다. 예, 좀 아. 힙합을. 그래서 통이 크시기 때문에 예. 랩할 때 댐핑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아, 성량이야 좋은데 이거 랩은 약간 좀 개성 있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성도 그렇죠? 중요하고. 예. 근데 뭐 개성보다 중요한 건 실력이죠. 저희가 예. 준하 씨의 랩을 듣고 예. 준하 씨가 이번에 해도 되면 고, 안 되면 스톱. 스톱.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쓰고 있어. 잘 안 보이네요. 아, 그 벗고 하죠. 벗으셔도 돼요. 아, 잘 보이네. 네. 음악. 사람들은 모두 꿈을 꾸지. 저마다의 다른 표정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만의 꿈들 이제 감춰도 믿기 힘든 반전의 내 모습을 꺼내볼까. 찌질하고 징징대고 삐치고 인상 쓰고 멍청하고 둥치고 바보처럼 군다고 메롱메롱 메롱메롱 내 속만 알긴 해 너희들은 정작 비웃는 건 나라는 걸 영어 잃어 중국어 스프리는 능토한 내가 새벽까지 공부해 대신 한번 태국어 알아보 사우디카 코쿤타 신자오 아살라마라숨 하루종일 고작 3-4시간 자도 절대 힘들고 피곤치 않아 너희들이 비웃는 서울대 태어고 나온 도토 아빠의 하루를 이번 달도서 내가 그린 그림이 어떨 건지 궁금하니 느껴지니 촉장의 힙합은 나가신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yeah, yeah, 우와 우와 우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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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살라말라쿵 아살라말라쿵 되게 속사포였어요. 근데 이게 가사를 들어보시면 괜찮죠? 좀 않습니까? 아. 가사가 근데 사실 잘 안 들려서 이게요? 네. 일단은 라임도 없고 없고 랩 메이킹 이제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랩을 좀 제대로 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요. 그래서 약간 너무 긴 것 같아요. 랩이라고 해서 계속 그 박자를 다 채워야 되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비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형은 고스톱을 든다면? 난 어쨌든 난 도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쵸? 그걸 나는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예요. 무한도전이니까. 나는 중간. 중간? 저는 스톱. 스톱. 오. 그리고 대안이 있다면 뭔가 풀 힙합 노래가 아니라 사이에. 랩을 약간 얹어놓는 정도로 그 적은 양을 최대한 잘 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면은 해볼 만한 도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살람 알라이쿰.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 고. 아 고맙습니다. 고. 아 고맙습니다.